먼저 대동재단 공동대표로 수고하고 계시는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특히 고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이 절절히 느껴옵니다. 뭐 역사서 환단 고기가 위서다, 늦게 사료가 정리됐다, 실증이 잘 안 된다, 믿기 어렵다, 조작됐다, 막 이런 국부적인 비판을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4대 문명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선 우수한 홍산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옥, 다양한 옥, 5천년 전, 그리고 흑비옥의 조각품들,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현대인들도 어려울 정도로 그때 이미 신석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을 보면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문명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미 근대 과학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5500년 전에 이미 우리 한민족 조상님들은 음양 이진법을 알아냈고 천문학을 연구했고 팔괘 오행 우주론까지 다 밝혀냈습니다. 4500년 전 오송취루 우리 박석재 박사가 다 증명했지 않습니까? 감성관을 만들어서 화수목금 토성의 일직선을 관찰해서 기록을 해낼 정도로 엄청난 학문적인 벌써 토대가 4500년 전부터서 이미 밝혀진 게 밝혀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00년 전에는 단위쇠 문격, 청동 거울이라든가 금관 교구 같은 나노기술이 이미 25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석기도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킬 때에 나노기술을 개발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술만 보더라도 일본의 국보 제1호가 미륵방고사에서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걸 세계 최고의 걸작품. 저는 요새 더 놀란 것이 갑골 문자와 금문을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냈다 하는데,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가림토 위에 저기 녹도 문자가 한반도 암벽화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홍산으로 해서 중국의 중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녹도 문자가 갑골 문자, 라틴어, 산스크리스트어, 한자, 우리 한글까지 시조가 됐다는 것.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녹도 문자 올라가 봐요. 지금 글자가 전부 다 흘러나온 것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천 년의 고대사를 유물로 증거로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만은 이제 한반도로 지난 2천 년 동안 밀려오면서 그 중국과 일본이 못내 질투 시기 억압 짓밟고 말살하고 해서 왜소도 했지만은, 그러나 한 민족이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을 지배했었는데 영원히 가리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막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쪼그라든 이 마당에 저는 최근에 놀란 것이 우리 대동 이 재단을 통해서 몇 분 안 되세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 김승원 박사가 여기 아직 안 보이시는데 대체의학을 공부하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현재 우리 한민족들이 천연 예상 밖으로 우수한 기술과 발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이종은 발명가가 저 뒤에 계시네. 나 오늘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만나고 잠깐 서보시죠. 저분은 이종은입니다. 이름이 4대의 한옥 대가들이십니다. 이 경복궁 할아버지가 경복궁도 다 지으신 분인데 4대를 이어오면서 우리 한옥에 대한 최고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후손님. 그런데 거기에 이제 4대를 내려오면서 이제 뭐 나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내 핑계치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국내 돌아다니는데 최근에 뭘 발명했는가?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 풍, 뭐 물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화석 원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하고 있는데 전부 패널로 해가지고 논위에 지부에다가 맨 깔아가지고 유리처럼 덮어놓은 곳인데 저 지금 선생님께서 돔 형태로 유리담화처럼 이런 그 초점을 맞춘 그 담화를 펴가지고 이만한 돔 태양 열판을 만들면은 그것다가 꽂으면 자동차 위에다가 이만큼 하나 붙이고 댕기면은 그 자동차는 끝날 때까지 연료 하나도 없이 24시간 충전해서 갈 수 있는 태양 열판을 발명했습니다. 버스 위에다가 달고 댕기면 버스는 영원히 가스나 디젤 없이 가고 기차 위에다 달면은 기차가 연료 없이 가고 비행기에다 달면은 비행기도 가솔린 없이 공해 없이 날아다니는 우리 지붕에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한전에 아순소리 안 해도 자기 집에서 24시간 태양열을 받아서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특허를 다 얻어서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인류가 드디어 화석연료라든가 돈을 주고 사는 연료로부터 해방되는 그 엄청난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저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잠깐 흘려서 기사에 나갔는데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손정이 자기 사촌을 보내고 아프리카의 남미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붙어서 전화하고 중국에서 제발 좀 그 사갈 수 없겠느냐 가져갈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겸손하게 지금 계신데 저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알고 듣고만 한 것만 해도 여러 개가 된대. 인류 문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한민족 후손들한테서 나오고 있다. 나는 과거 5천년, 7천년, 만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만 훌륭하신 줄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별로 이렇게 도와주질 못해서 그렇지 그 속에서는 아마 저렇게 우수한 분들이 나와서 세계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오죽하면 미국의 과학자들이 저분 보고 그러더래요. 아니 유리판으로만 깔아놓은 것을 땅도 버리고 못쓰게 하고 바람이 불면은 뭐야 그 이 바람 플랑교에서 기류를 변화시키고 땅을 못살게 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도움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느냐. 어떻게 당신한테 그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냐. 그러니까 저 양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과는 예나 지금이나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었지만은 뉴턴만 그 만유인력을 봤다. 그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헛바퀴 돌고 잡아 돌고 있어요. 전부 했다가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민족이 과거에만 위대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더 우수한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른봄 새싹처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재단이 제가 지난번에 팀별로 9개, 8개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는 나가서 뭐 이렇게 원래 포럼 할 때만 나와서 잠깐 듣고 가시지 말고 각자가 이런 분야를 전부 찾아내고 개척하고 해서
언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심부름을 해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일어나는, 융성하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다. 1년 반쯤 지나왔는데 이제는 대동의 수를 불린다든지 군이 많이 오시오 한다든지 그거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우수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서 를 엮어서 융복합해서 한민족이 들어 일어나는 어떤 모멘텀을 계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민족사학계의 거목이신 신백강 박사님께 제가 이제는 역사를 더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님들을 모시고 사람은 적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역사는 혼이고 정신이고 뿌리니까 역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신 박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56년 전부터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말도 참 잘하시는 마크 피터슨 박사님이 오히려 거꾸로 한미 또 한국의 역사가 무엇이 문제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들어봐야 돼요. 우리 혼자만 취해 있지 말고 강단 사학이래 민족사이 분열돼가지고 서로 욕하지 말고 이런 분한테 객관적으로 들어서 자성하고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 막 그렇게 앞으로는 대동이 운영돼 갈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아니 뭐 팀마든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또 돌아가서 부글부글 하시지 말고 그런 분들은 계속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한 분 한 분 주시면은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해 나가면서 저 이종훈 발명가님을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대동에 오시기로 했어요. 참여하시기로 했고 정말 저런 분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힘을 보태 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위대한 한민족을 역사를 우리 대동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대동의 비전을 위해서 또 대동의 미래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고 계신 우리 허신행 장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에 앞서 그 핸드폰은 꺼짐으로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 순서 중에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마큰 피터슨 박사님을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두 장으로 우리 박사님의 간단한 소개서를 나눠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크 피터슨 박사님은 불이 감영대에서 34년 동안 한국사를 강의하신 미국의 한국학자이시고 인류학자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려면은 한국말 못해요. 못하는데 아주 말 실수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신백강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분 얼마 전에 만났고 네, 박수하세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분은 단군 얘기하는 거, 단군의 역사 공부 많이 하는데 또한 오늘 허신행 장관님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한국의 역사학이 무엇이 문제인가 좀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로운 입장으로 제가 본 한국 역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 때 그 정설, 한국의 정설 그대로 예의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역사는 여러분의 가르치는 그대로 아주 순종적으로 좀 가르쳤다가 하면서는 모순이 몇 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환갑할 때 정도 제가 제대로 역사를 잘 가르쳤는데 환갑할 때부터는 제가 아니에요. 좀 새롭게 제 나름대로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한국 역사 여러분의 아는 역사하고 좀 달라요. 근데 180도 다르다는 것보다도 조금 들어주시고 아마 제가 이 강의를 몇 번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설득되면은 좀 제가 환영하고 의사가 다르신다면은 저도 괜찮아요. 네. 제가 좀 깊이도 하고 넓이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개 강의를 합쳐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 태동 포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개구리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우물에서 나온 개구리의 입장으로 본 한국 역사. 다시 말하면은 제가 한국에 가르치는 역사관이 우물 안 개구리 역사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 우물에서 나오시면 역사를 넓게 보신다면은 아주 시원하게 완전히 다른 역사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개구리 우물에서 나갑시다. 좀 역사를 좀 봅시다. 그겁니다. 저는 곧 퇴직합니다. 대학교. 난 한국 나이로 73살입니다. 우리 정년 퇴직은 65세는 아니고 올해까지 제가 가르쳤다가 나는 퇴직하고 나서 연구소 하나 만들려고 해요.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그 연구소 이름은 청외와 연구소 아니면 청외지와 연구소 어느 거 좋을까요? 지와도 좋아요? 아니면 청외와 좋아요? 이 청외와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청외지와 손 들어주세요. 아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세우고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 전문적인 거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 역사 교육을 개선할 거 오늘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한 것 또 유학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이것도 오늘 제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시조 지는 것을 창조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무슨 소리냐면 이거 복잡한 거예요. 미국에 하이쿠를 가르칩니다. 하이쿠는 뭔지 아세요? 일본 시, 3줄 단순한 시예요. 근데 난 사촌이 땅 사고 배가 아프다 하듯이 사촌이 땅 사고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하이쿠를 아주 성공했어요. 미국에 하이쿠를 공부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를 재밌게 해외에서 온 문학, 이 시 양식을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소리가 옛날 바쇼나 누구 지었던 저 하이쿠뿐만 아니라 애들 하이쿠의 양식을 가르치고 그 하이쿠를 씁니다. 애들. 그 5박자, 7박자, 5박자 이렇게 그 양식으로 영문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나하고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맥켄 제 선배하고 여러 사람은 미국에 지금 운동해요. 미국에. 미국에는 영문으로 시조를 쓰자 하는 운동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시합 중인데 미국 천국에 여러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영문으로 쓴 시조를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가 지금 심사합니다. 1등, 2등, 3등 뽑으려고. 아주 우수한 시입니다.
영문으로 쓴 거, 시조의 양식이에요. 또 제 교실에 시조를 가르칩니다. 1년에 제 학생은 한 100수 시조를 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온 전국에 시조를 교실에 몇 개 씁니까? 하나도 안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조가 옛날에 썼던 거 지금 안 쓰는 걸로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서는 맨날 교육제도가 비평하는데 교육제도 비평 안 한 사람 없어요. 무조건 비평하는데 저 미국도 교육제도. 근데 한 비평이 저 한국 교육제도가 창조력, 창의력 부족하다고, 노벨상도 아직 안 받았다고. 한국은 교육제도가 핀란드와 똑같이 1등, 2등 해요. 세계상에. 그래도 창의력은 부족하다. 암기를 강조하니까 창의력을 이끌지는 않아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 정외화 연구소로 한국에서는 시조를 가르치도록 운동을 합니다. 시조 가르친다는 소리가 정산이 백개수와 수익함을 이거 말고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품 배척 죽어 이거 말고 대산이 납대해야 돼 이거 말고 학생이 직접 쓰는 거. 또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 시조 시합하면은 그 심사하고 1등, 2등, 3등, 10등까지는 점수를 줘요. 그 점수는 수능 시험에다가 해요. 이 창조력에 이끄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이 세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이 저 두 개 있습니다. 푸게 사회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것은 유학 관계예요. 푸게 사회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거 알 수 있는 거요. 이거 애매한 거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저 한 가지 질문이고, 둘째는 한국 역사는 전쟁과 혼란과 침략당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 역사가 평화스럽고 안정하고 선비다운 역사인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 앞자리를 많이 가르치는데 나는 오늘 이거 주장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근거를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 설득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봅시다.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한국 역사는 제일 중요한 거 1, 2, 3, 4 몇 개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만약 나 같은 사람 아니고 한국을 모르는 미국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이 모르는 미국 사람에게 한국 역사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시면은 뭘 하실 겁니까? 5천년이라고 했습니까? 네. 5천년 역사. 또 혼란하고 침략 많이 당했다, 전쟁이 많다고 하는 거지요. 또 뭘로? 9000년 역사. 그 좋아요. 그 관계 제가 말할게요. 고래 싸움에 새가 등을 터진다 하는 소리도 있지요. 그 소리를 하실 겁니까? 또한 여러 가지로 한국 역사는 우리 한국은 피해자 이런 거 있어요. 또한 조선시대를 많이 비평하는 자가 있는데 조선시대가 너무 오래 갔고 부패됐고 무능했고 했고 뭐 이런 소리가 듣는데, 또한 유교 사상 관계,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난 이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또한 유교는 한국에 오래되었고 북의 사회는 천년 이상 됐다 하는 말이 있는데, 또한 유교의 북의 사회가 있기 전에 목의 사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강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 모두 이거
이거 모두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 근거를 좀 하나하나씩 보여줄게요. 먼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청설 때문입니다. 청설. 우리 한국서 일본 시대는 역사가 왜곡됐잖아요. 왜곡된 역사를 올바르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역사를 쓰려고 한다면은 정서를 찾는 거예요. 역사는 정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정서를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도 찾아야 되고 무조건 이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서 수능 시험 때문에 하나예요. 정답이 하나예요. 창의적인 답변은 없고 암기한 정답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선택 시험은 그래요. 예를 들면 한국 역사가 5,000년 됐다는 거. 내가 5,000년이 아니라고 한국 역사는 고속기 시대부터 하면은 25만 원 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국 역사는 신석기 시대부터 하면은 말년입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부터 하면은 7년 됐고 저기 단군 신화로 하면은 5,000년이 되는 거요. 이것은 정답이라고 하지만은 이 다 모두 정답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철기 시대에서부터는 3,000년, 글로 쓴 역사이라면은 2,000년밖에 안 됩니다. 역사는 글로 생각하신다면은 2,0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00년 이상은 글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역사이란 뭐예요? 글로 쓴 역사이면은 2,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쟁피한 거 아니에요. 5,000년 아니지만은 한국서는 동양에서는 중국에도 오래된 것도 좋다고. 미국은 짧은 것도 좋다고. 미국은 젊은 나라다. 아, 좋다.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됐다. 이게 좋다 하는 거예요. 아주 힘있고 젊은 사람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미국에도. 근데 제가 나온 학교는 하버드대학교인데 하버드대학교는 380몇 년 됐습니다. 미국이 200년 되는데 하버드는 400년 되는 데요. 학교는 나라보다도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 개념은 짧은 것 좋아. 동양에서는 긴 것도 좋아. 오래된 것도 좋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통일된 나라로 논의한다면은 1450년밖에 안 됐어요. 통일신라 때부터. 또한 지금 제가 설명하게 하려고 한 것은 부계사회, 전통유학사회 350년밖에 안 됐습니다. 330년인가. 또한 국가로 미국은 200년이면 한국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으로 저 역사가 시작했는가. 문제는 선택시험 할 때는 이거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근데 문장 시험을 답장한다면은 우리 한국 역사가 그거 거스기 시대부터 하면은 25만 년 됐다. 또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은 문장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면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하버드대학교 학부 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같이 다니는데 선택 시험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모두 문장 시험으로 했어요. 여러분도 여기 한국의 대학원에 그래요. 다만 우리 고등학생이 부정 없도록 옛날에 부정이 많았는데 학교 입학하는데 부정 없도록 이 수능 시험은 문제는 암기만 시험하는 거예요. 창의력을 시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왔는데 제 연구는 미국에 발행했고 상도 받았어요. 연암상 받았어요. 96년에 이 책은 한글로 옮겼습니다. 일초각이라는 출판사가 유교 사회의 창출이라는 책인데 이 책 발행하고 나서 난
1초각 사무실 방문했는데 뭐 제1, 제2간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그 편집장이 내가 갈 무렵에 혹시 관심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 발행할 때 마지막 표지에다가 한문한 책입니다. 그 이후로 한문을 표지에다가 안 합니다. 좀 재밌죠. 그만큼 한국 학계가 좀 바꿨습니다. 네. 이 책에서 어떤 문서를 공부하냐면 이런 문서예요. 이것은 허적이에요. 허적은 여기 양반 가족이고 여기 그들의 소유한 노비예요. 난 지금 노비 제도도 연구하고 있고 한국의 노비 제도 책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문서입니다. 이거 1694년짜리인데 이것은 결혼 선물 관계 시어머니,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딸에게 선물 주는데 이 자는 무슨 자예요? 시어머니 코자죠. 여기 토장 밑에다가 잘 보시면 박씨 있어요. 박씨, 박씨라고 써 있어요. 시어머니 박씨가 자기 아들 추, 외자 추, 이추이라는 사람이에요. 추의 부인 홍씨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 내용은 가옹, 가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옹, 남편,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가옹이 일찍 죽었으니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딸 갖고 싶었어요. 딸 가질 수 없어서 소원했는데 이제 아들은 결혼하니까 며느리 딸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은 노비 5명 이렇게 명당이 나와요. 5명의 노비가 나와요. 그 노비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며느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1694년에는 문서인데 1700년에 투력하면 있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여자는 상속권도 잃고 땅 소유권도 잃고 노비 소유권도 잃어요. 18세기 들어오면은 그 남편은 소유하면서 아들한테 주는 땅과 노비를 주는데 여자는 손대지는 않네요. 그럼 이것은 유일하게 조선 중기의 문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는 분재기라는 거 있어요. 이 분재기는 나눌 분자, 재산 채자, 기록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유명한 열국 선생의 문서입니다. 열국 선생이 바로 이분입니다. 또 여기 1, 2, 3, 4, 5, 6, 7명 7남매의 문서인데 남녀 여기 이거 보신 바와 같이 그만큼 땅과 노비 다 똑같대요. 양이 이거 보면서 다 똑같은 거예요. 조선 초기는 경국제전에 병등상속법 있었어요. 남녀, 노소 똑같이 상속법 있었어요. 병등상속법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문서도 공부했고요. 이런 문서도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제 박사학위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은 족보죠. 난 족보를 통해서 한국의 가족제도를 좀 알고 싶어서 그 가족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다는가. 우리 보기에는 우리 서양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의 가족 제도가 아주 탄탄해요. 또 할아버지서부터 아주 존경도 하고 또 제사까지도 하시고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남자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아들 낳고 나서 딸 낳고 아주 그때 가족 계획 잘해서 아들 낳고 딸 다섯 낳고 이거 난순서 아니고 남선여비 한 거야. 네. 또한 이거 주로 남자의 기록이잖아요. 여자의 기록은 후하게 쓰진 않아요. 가끔 여자의 사위하고 자식 낳은 거 한두 사람 이름을 썼는데 유명한 사람 같으면 보통 안 씁니다.
이것은 여자 기록 아닙니다. 남자 기록입니다. 근데 조선 초기는 안 그래요. 조선 초기는 제일 오래된 족보가 안동권치 족보예요. 이것은 상화보이라고 1476년짜리 문서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한 가족의 이 아들 딸, 아들, 딸 분명히 난 순서로 한 거예요. 또한 그 순서는 그 기록은 딸의 기록은 아들의 기록과 똑같이 후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딸이고 그의 딸, 그의 아들과 딸 이렇게 한 거예요. 남녀 구별 없이 이거 안동권치보이라고 하지만 안동권치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른 성씨가 혼인관계로 다 외손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외손이라고 따지는 안 했어요. 또 외할아버지라고 안 따졌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서도 제가 연구를 했고 이 문서도 연구했습니다. 이 문서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있잖아요.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몇 명 있습니까?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 고조 할아버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이죠?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네? 아, 16분은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그래요. 근데 이거 보세요. 팔 고조 또 8명 고조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따지냐면은 본인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라는 말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중조 할아버지 4명이에요. 고조 할아버지는 8명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문서가 아니에요. 아주 흔해요.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여기 김씨는, 여기 황씨는. 여기도 사본으로 쓴 거 있고, 여기도 발고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주 흔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여기 혼인할 때 남자의 발고조도 하고 여자의 발고조도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좀 평등하게 상속법 그렇고 이 족보 계산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평등하게 했습니다. 이거 뭐요? 이것은 소양서 쓰는 계보 족보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양서는 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4명 고조 할아버지 8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조선 초기의 사람의 사고방식 지금 소양 사람의 사고방식하고 유사합니다. 이것은 후계 사회가 생기기 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 책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평등 상속법에서 장남으로 옮긴 거, 결혼 문제도 연구했고 입양 문제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1660년, 1670년부터 1700년 때까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아직까지 우리 교재에 안 나옵니다. 이것 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제 정외와 연구소 이 사실을 교재에 쓰도록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17세기 후반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은 딸들 상속권 잃었다는 거. 남아 선호가 생긴 거요. 그 전에는 딸 있으면은 괜찮아요. 아들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족보도 변화가 있었다고 아까 보여줬고 후계적으로 입양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족보 안에서 입양하는 거. 그거 조선 후기에 생긴 거요. 제사. 제사는 종법으로 한 거 아니고 그 장남으로 한 건 아니고 조선 초기는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윤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 양식도 변화가 있었고 또 마을 자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모두 합쳐서 제 말은 유교화, 한국의 유교화 됐다는 거. 다시 말하면 후계 사회가 생긴 거예요. 아, 이것은 7개 변화인데 이거 하나하나씩 좀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땅을 평균하게 나눴다가 그 나중에는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존욕이 생긴 거예요. 신사임당이라는 말은 여기서 언급한 것이 이겁니다. 신사임당이 다섯 자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신명화이라는 사람인데 신명화 씨가 혹시 200년 후에 살았다면은 이 다섯 명 여자를 딸을 시집 보내고 조카를 하나 입양하고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조선 초기는 안 그래요. 조선 초기는 이분은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이원수의 부인. 이원수의 처, 여기 서 있습니다. 이원수라는 사람, 율곡 아버지예요. 우리는 유명하게 율곡 어머니 알죠? 율곡 아버지 알아? 이원수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래요. 여기 일곱 명, 하나, 둘,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재산, 노비와 땅, 이렇게 나눠서 받았습니다. 입양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신사임당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땅, 자기 노비 소유한 거예요. 제가 가끔 한국에 여성 운동 한 사람을 만나요. 여성을 좀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찾는데 한국에서는 맨날 미국, 유럽에 향해서 우리도 평등하게 합시다 하는데 안 해요. 한국에서는 역사에 보면 평등한 사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선호는 조선 초기는 딸과 아들 똑같으니까 아들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큰 집이라는 거 조선 후기 생긴 거예요. 큰 집이라는 거. 여러분 제사할 때 큰 집에 가죠? 옛날에는 큰 집에 간 거 아니었어요. 큰 집 없었으니까요. 아, 그것도 말씀하겠는데 저기 족보는 난순서로 기록했고 딸의 후손은 아들 후손으로 똑같이 기록했었어요. 아까 보여줬죠. 안동권 집어. 근데 조선 후기는 아들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딸 쓰고 또 아들 기록만 하고 아들 없으면 입양한 거예요. 조선 후기는 입양률이 15%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면 아들 없는 사회가 중국, 인도 아들 없이 다시 말하면 딸만 있거나 자식 없거나 한 15% 정도 해요. 인간 어디서나 한국에도 그래요. 여기서는 아들 없으면 꼭 입양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들어가면. 또한 조선 전기는 입양하긴 했었는데 모친 친척에 입양한 것도 있어요. 꼭 아버지 쪽에 안 해요. 꼭 같은 성씨가 안 해요. 예를 들면 한 부부가 있는데 자식 없다. 그런데 부인의 누나가 언니가 자식 7명이라고 합시다. 부인이 언니한테 가서 하나 빌려줘. 입양한 거 있었어요. 또한 모르는 사람도 입양했었어요. 시장 입양. 난 입양 알아요. 내 자식 원낙 없었는데 한국에 2명 입양했습니다. 조선 초기는 그와 똑같이 좀 했었는데 조선 후기는 안 해요. 조선 후기는 꼭 같은 족보 아니면 또한 족보 안에 뿐만 아니라 학렬이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렬이 맞추니까 나이가 상관없어요. 다만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우습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 1년 밑에 하는 거 봤어요. 아버지 1년 밑에. 또 아들은 99년 밑에 봤습니다. 100년은 못 봤습니다. 99년 봤는데 대부분 한 50% 입양이 조선시대는 백골 입양입니다. 백골 입양. 백골 양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백골 될 때는 입양한 거예요. 제사도 조선 초기는 아들, 딸 똑같이 상속권이 있었으니까 아들, 딸 똑같이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윤행이라는 말이에요. 조선 후기에 들어온다면은 장남이에요. 또 줄에 얘기 그런 책에서 장남 한데 한국은 무시하다가 그걸 무시하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은 꼭 장남해야 된다는 거 동감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이 나와요. 물위윤행, 윤행하지 마라 한 거요. 윤행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으로 우리가 행사할 때 우리가 제사는 안 하지만 집안에 행사 있잖아요. 집안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크리스마스 전날 이모 집에 가요. 크리스마스 날 아마 고모 집에 가요. 신정 첫날 작은 아버지 집에 가요. 신정 날에 뭐 큰 아버지 집에 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활절, 독립기념 우리 행사가 가족끼리 모여요.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항상 우리 집 안 해요. 항상 큰 아버지 집 안 해요.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조선 초기는 그렇게 했어요. 윤행이라는 거. 결혼 관계. 조선 초기는 시집 가는 사람이 있고 여자분 남자는요 장가 가요. 장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가 둔다 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 현대말로 장가 둔다. 장가 간다 해요. 왜냐면 가요. 이원수 씨는 누구죠? 장가 갔습니다. 강릉에 봐줄 사람인데 장가 갔습니다. 너 혹시 경주 양동마을 아시나요? 거기는 이씨하고 요강이씨하고 밀양손씨예요. 요강이씨가 어떻게 거기 갔습니까? 이원적 선생의 아버지가 장가 갔습니다. 손씨 집에. 손씨가 어떻게 갔었습니까? 유씨 집에 장가 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올 때 김씨 만났어요. 근데 다 한가가 아니고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안동 김씨, 이 본관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 북의 사회가 오래전서부터 쭉 내려왔으면은 여러분 저 본관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부분 본관을 떠났잖아요. 선조가. 여러분의 고향하고 여러분의 본관하고 다르죠. 왜? 선조가 장가 갔으니까요. 네, 그래요. 그런데 조선 후기는 이렇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한 거 아니고 조선 후기는 시집 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북의 사회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마을 자체가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을, 이거 했어요. 마을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은 조선 초기는 한 마을에 여러 성씨가 있는 거예요. 잡성이라고 할까?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단일 집성촌 생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양반 가족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집성촌 단일 집성성 아시나요? 그 집성촌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따져보시면은 주로 17세기입니다. 네. 16세기 하는 거 있는데 16세기 하다가 장가 안 가고 그대로 17세기 인데 17세기 오면은 장가 가는 거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그 집성촌 말하자면 양반촌 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북의 사회 마을 생긴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약도로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백이라는 자가 여자는 아들과 똑같이 100점 받는 거예요. 근데
17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은 여자의 기록에다가 그 분쟁의 기록에다가 여자의 재산이 떨어져요. 또 그동안 입양도 이렇게 올랐어요. 꼭 아들이 가져야 되니까요. 조선 초기는 아들 없어도 되는 거요. 조선 후기 들어가면은 아들 있어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꼭 입양하는 거요. 이거 모두 합치면 이 X형 바로 17세기 후반입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것으로부터는 저 북의 사회가 생긴 거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 책에 보니까 북의 사회는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 앞서서는 북의 사회 있기 전에 언젠가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책에서 모른다 해요. 주로 지금까지. 그 북의 사회가 있기 전에 목의 사회가 있었다 해요. 그런 책 봤죠? 틀립니다. 100점 틀립니다. 목의 사회는 없습니다. 무식한 말씀입니다. 목의라는 거 있긴 있는데 한국에 없어요. 북의가 있기 전에 양편, 공평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에 있는 것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자가 추측하는 거예요. 북의 사회에 있기 전에. 네. 네. 아, 왜 17세기 후반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한 가지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에 있어서 아주 꽉 찼잖아요. 인구가. 땅에다가. 조선 초기는 안 그래요. 조선 후기 들어온다면은 인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구 문제가 생길 때 다른 나라에도 그 상속법을 바꿔요. 평등 상속법에서 여자 주는지 남자 주는지 이렇게 좀 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한 가지 문제는 또 유학을 발전하는 거. 우리 전에 본다면은 열국 선생, 대계 선생 있잖아요. 그들이 언제 살았죠? 16세기. 16세기는 아주 꼼꼼하게 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유학을 공부한다면은 맨날 장남이에요. 재산은 장남. 근데 한국서 유교 사상이 수입할 때 그 장남 한다는 것은 무시했습니다. 왜? 한국에 평등하니까요. 장남은 왜? 장남에게 뭐 할 필요는 없어. 우리 좀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근데 유교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거 틀린다. 책에서는 장남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 사회 문제 생기면서 철학적으로 문제 해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명나라가 죽었다는 거. 명나라는 형님이잖아요. 형님이 죽었을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오랑캐. 만주. 우리가 만주는 좋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죽었으니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고방식이 생겼다고 좀 추측합니다. 유교 사상이 한국에 신라시대부터 있었잖아요. 설총, 제치원 그런 사람이 유학자인데 근데 그때 유학은 신라시대의 유학. 제 말로, 우리 미국 말로 Korean Style Confucianism.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유학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17세기 후반 때까지 기다려야 정확한 유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교재는 안 나왔습니다. 난 아주 명백하게 보여줬잖아요. 또 책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학자가 책 쓰면은 저 교재 쓰는 사람 책 보고 좀 이렇게 좀 발전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난 조금 운동하려고 해요. 좀 이거 좀 올바르게. 좀 유학은 언제부터 생기는가? 부회 사회가 언제부터 생기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가르칠만 하는 건데
좀 가르치자 한 거예요. 이 운동에 있어서 여러분 좀 도와주시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네. 재미있는 것은 흥부놀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흥부놀부 얘기가 형제 애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형제 애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초학문학입니다. 놀부가 장남이에요. 또 이거 쓸 때 아직까지 평등사회에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흥부가 이제 재산 없는 거야. 불쌍하고 착한 사람이야. 장남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놀부는 아주 악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평한 거예요. 그때 사회를, 그때 사회 평등을, 평경을 좀 비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강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깊이는 지금 맞췄고, 넓이는 좀 시작합시다. 이 넓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개구리가 나와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때까지 공부해온 것이 한국 역사의 전체에 대해서 무슨 말씀 돼요? 우리 보통 조선시대는 변경이, 비평이, 조선시대 비평은 정체됐다, 움직임은 없다 하는데, 우리 연구는 안 그래요. 아주 상당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제 보기에는 조선시대에 상당한 융통성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체된 거 아니고 융통성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임진왜란을 좀 설명합시다. 임진왜란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임진왜란 때 아주 수백만 명 죽었습니다. 또 국토도 초토화됐고 아주 상당한 손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있었잖아요. 중국은 상당한 군력을 좀 보냈었습니다. 해군하고 육군하고 보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아들은 누구죠? 히데요리. 계속 유지할 수 없었어요. 어린아이예요.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 대신에 누가 일어났죠? 도쿠가와 이에야수.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권을 250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중국이 명나라가 어떻게 망했을까? 만주한테서 멸망할 리가 없어요. 만주는 한국보다도 작아요. 그래도 망했습니다. 왜? 제 생각에는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상당한 군력, 상당한 자본을 좀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명나라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주군이 좀 쉽게 들어오고 정권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세계 큰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 한국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손해가 봤는데 일본하고 중국은 군인만 죽었어요. 한국에는 군인도 죽었고 노인도 죽었고 어린아이도 죽었고 남자도 죽었고 여자도 죽었고 땅도 많이 손해 봤는데 큰 손해가 봤어도 정권이 안 바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한국은 아주 융통성, 아주 안정성 있다는 것을 저 증거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물에서 개구리 나온다면은 저기 침체된 거 아니고 상당히 육동적이고 유연하고 혁신적이고 회복력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아주 상당히 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웠다면은 또 탄탄한 거다 한 말이 있는데 그 일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왕조가 자꾸 바꾸니까 그거 한 거예요. 나는 이거 완전히 부인합니다. 한국에 왕조가 오래 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기 자랑스럽다고 일종류의 세계 기록입니다. 우물에서 나온 개구리 본다면은 다른 나라의 왕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고려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왕조가 몇 년 가요? 200년 내지 300년입니다. 500년 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에는 600년짜리 한 있고 오토만 엠파이어는 800년짜리 있고 그 외에는 영국이든 애굽이든 독일이든 폴란드이든 어디서 독일 중국이든 일본이든 왕조가 250년 평균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 같대요. 사람은 몇 년 살아요? 60년, 80년, 100년. 한국은 왕족끼리에 있어서 100년 사는 사람 가운데 200년 살아요. 그만큼 기적적인 왕조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조선 왕조가 창체됐다, 부패됐다 하는 소리가 일본 시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좀 우리가 좀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왕조가 오래 가는 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도 500년 했잖아요. 또한 신라, 통일 신라는 500년의 반, 근데 삼국시대는 500년의 두 배. 이 신라시대는 천년은 아주 세계의 기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이거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왕조가 편화가 아주 편화스럽게 순단한 과도이라고 좀 생각한데,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인데, 삼국시대 있잖아요. 삼국시대에 몇 개 국이 있었습니까? 4개입니다. 4개입니다. 우리 가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야는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에게 모범 악기를 주시고, 아까 저 모르는 미국 사람 들어오면은 여러분 악기는 뭡니까? 여러분 가야금이라고 하지 않나요? 가야금보다도 김해 김씨는 한국의 10% 인구가 가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해 김씨하고 양천 허씨하고. 이제 이것은 막대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망한 왕조가 남는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난 학년에 일본 학생 하나 만났어요. 여자분. 일본서 한 유학생인데 이름 모르는데 후지와라라고 해요. 후지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투문성인데 일본에. 근데 헤이안 시대의 왕조예요. 조군 가족이에요. 근데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 김씨 왜 이렇게 흔해요? 이씨 왜 그렇게 흔해요? 이것은 한국 사회에 안전하니까요. 왕조가 무너지고 그 왕조가 멸망시킨 거 아니하니까요. 삼국사기에 보신다면은 이것은 가야에 대한 말인데, 삼국사기에 보신다면은 김춘수 씨가 구김 씨라고 해요. 김유신이 신김 씨라고 해요. 그런데 신김 씨는 김유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야 사람이죠. 가야 마지막 왕의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 둘이는 서로 초남 매부 형제간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망한 나라를 남는 것뿐만 아니라 신라시대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아주 이렇게 한 사회잖아요. 성글, 친글, 육두품, 양민, 천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망한 나라가 천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왕실에 혼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가야가 멸망된 거 아니고 흡수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혼인 김유신의 누나가 거기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 딸 낳았잖아요. 딸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김유신하고 결혼했어요. 자기 외삼촌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외삼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징그럽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해. 왜? 같은 선거리니까. 같은 선거 진거리니까. 그냥 분명히 저 가야가 저 살아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신라 안에서. 이거 놀라운 거요. 다른 나라는 우리 우물에서 개구리 나오면은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본다면은 저기 저 소르볼 육부촌 있잖아요. 거기는 성씨가 나와요. 우리 성씨 알아요. 이씨, 제씨, 청씨, 백씨, 패씨, 손씨, 솔씨예요. 왕가도 합치면은 김씨, 박씨, 속씨인데 이 여기 여덟 개 성씨를 합쳐서 지금도 한국의 55%가 그겁니다. 소르볼은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는 가야나 멸망되고 실로도 멸망되고 성씨가 안 남아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소르볼 잘 살고 있는데 백제는 원칙대로 했었어요. 백제의 성씨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네, 8개. 일본에 가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에도 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그 이기는 나라는 그 진 나라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원칙이에요. 백제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가야는 원칙대로 안 했습니다. 가야는 우리 제가 한국 스타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기 한국에는 이 성씨 다 없어지는데 뭐 국씨, 목씨 있는데 한자가 달라요. 이 한자가 좀 없어졌어요. 연씨도 있긴 있는데 이 한자가 아닙니다. 진씨는 있는데 이 진씨가 아닙니다. 마음 신변에다가 이 진씨가 있는데 또 진씨는 세 개 있습니다. 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백제 시대. 한자가 다르다고. 이 지금 저 고려 시대 국씨는 국화 국씨입니다. 이 국자입니까? 한국에 난 사람? 어 그래요? 백제 사람이에요? 부여 사람이에요? 오, 하나 남았구나. 뭐요? 이북에 도망갔다고? 납치됐다고? 아니, 자기가 갔다고. 그래요? 누구? 누구요? 장씨? 어, 그래요? 중국성이죠? 거르시대 넘어왔다고? 중국에서 넘어왔죠? 예. 네. 예. 하여튼 이거 좀 재미있어요. 좀 원칙대로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한국에 침략이 많이 당했죠? 몇 번 침략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백 개 한 사람 있어요. 수십 개 한 사람도 있고 제가 학생 때 한 번 강릉에 가가지고 한 퇴직한 고등학교 선생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은 침략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모든 침략 기록했습니다. 실록도 보고 야사도 보고 문집도 보고 그 사람은 9,284개 해요. 아주 정확하게. 난 사실 기억을 못한데 9천 몇 개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그 사람은 해적이 와서 일본 해적 와서 장륙해가지고 살 한 까마 훔쳐가고 돼지 한 마리 훔쳐가고 이쁜 아가씨 하나 납치하고 이것은 해적이에요. 이것은 침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침략이면은 침략의 의미가 없습니다. 침략이 몇 개 있었느냐 하면 내가 두 개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몽고 시대하고 히데요시 시대
임진왜란 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당했습니다. 뭐 병자호란, 정묘호란 있잖아요. 그런데 정묘호란, 병자호란, 명나라가 한국을 우방 만들려고 한 거요. 친구 되려고 왕의 왕한테 항복 받고 떠났습니다. 청나라가. 근데 일본하고 완전히 달라요. 몽고하고 완전히 달라요. 몽고 일본은 할 때 첫 번째 마을에 투르칸 군인은 거기서 사람을 다 죽이고 물건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만주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기탄, 여진, 뭐 싸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경계선 싸움이에요. 큰 싸움 아닙니다. 어떤 거? 그것은 큰 싸움인데 그것도 침략이라고 원하시면 침략이에요. 근데 그 차질이 그 거구려가 이겼습니다. 막혔습니다. 이거하고 좀 달라요. 또 몇 사람 죽은지도 모른데 뭐 사람 죽었지요. 근데 이만큼 안 해요. 그러니까 원하지만 커다란 침략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런데 제 말은 우리 사고방식 바꿔보자. 희생자의 사고방식 갖추지 말자. 그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침략이 많다 생각하느냐 하면은 20세기 때문입니다. 20세기는 한국에게는 안 좋았어요. 일본 밑에서 20세기 시작했고 해방할 때는 분단됐고 분단될 때는 전쟁 일어났고 피해자 시기예요. 사실은 그때 피해자. 근데 지금은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니까 20세기 역사 씁시다. 역사는 옛날 거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이에요.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네. 아, 역사는 지금이다. 그래요. 아, 또한 침략이 많이 당했다는 것은 일본군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일제시대. 일제시대는 이렇게 저 정권을 잡았을 때, 아, 여러분, 한국 친구 여러분, 이미 침략이 많이 당했으니 우리 일본군한테 침략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협조합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 이 많은 침략했다는 것은 유리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본 시대에 남는 거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통해, 독도, 이거 일본 관제잖아요. 제 생각에는 침략이 많이 당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됩니다. 우리 좀 더 자존심 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본다면은 한국 역사가 평화스러웠어요. 안정한 왕조가 있었고요. 전쟁이 있을 때는 단기만 해요. 오래오래 한 거 아니고. 또한 왕조 아주 순조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로 아까 하나 했는데, 가야. 근데 신라에서 고려 넘어갈 때 비교적으로 평화스러웠어요. 싸움은 후백제하고 한데, 신라하고 후고구려하고 협조한 거요. 후고구려는 신라의 보호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무너질 때는 비교적 평화스럽게 개성으로, 경주 사람은 개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시, 청시, 이시, 그 쏘라볼 사람은 계속 개성에 살아있는 거요. 또한 고려에서 조선할 때 이것도 상당히 부러워졌어요. 다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간은 얼마 걸렸는가, 또한 사람은 몇 사람 죽었는가. 이성계 씨가 위화도 갔다가 안 되겠다 해서 들어올 때, 개성에 들어올 때 정권 잡을 때는 몇 년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몇 시간 걸렸습니다. 하루 오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요. 저기 저 왕조에 있어서 왕조가 무너질 때는 수십 년 동안 싸워요. 다른 나라는. 한국은 안 그래. 또한 몇 사람 죽었을까요? 몇 사람 죽었을까요? 제가 두 사람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사실은 의왕, 장왕 죽었지만 몇 사람 죽었는데 근데 무지무지 많은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제왕 죽었는 것은 당연해요. 저 이성계를 죽이려고 보냈잖아. 들어와서 죽였어. 또한 청몽주를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그 사람은 일부러 죽었잖아. 알면서. 왜냐면은 충실하니까요. 그 사람은 새로운 왕조를 좀 협조합시다. 방원, 이방원 씨가. 그 사람 못한다. 나는 이거 죽는 방법 몰라. 사실이에요. 나는 이 한국 전화인데 죽는 거 몰라요. 장몽주 씨가 아주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난 유학자예요. 유학자는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려 죽겠다고.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거쳐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침이야 가실 줄 있으랴.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요. 장몽주 씨가. 뭐? 아니. 이 양반 대단해요. 그 불리한 증명이 있습니다. 안정한 사회니까 한국에서는 노비 제도. 노비는 해방한 일이 없었습니다. 신라시대의 노비의 후손은 고려시대의 노비였어요. 고려시대 노비는 조선시대 노비였습니다. 한국은 미안하지만 노비 제도의 제일 긴 역사가 한국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가 안전하니까 그래요. 그만큼 충분한 혼란은 없어서 노비를 좀 해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 역사를 비평할 때 당파 싸움, 숙정, 뭐 암살 뭐 이런 소리인데 내 말은 다른 나라와 똑같대요. 특별히 폭력적인 거 없습니다. 한국에. 오히려 안정한 곳이라고 평화스러운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 역사합시다. 새롭게 역사를 좀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지금이니까. 또한 한국은 좀 더 자존심 있잖아요. 올림픽 두 번 했잖아요. 몇 개국 올림픽 두 번 했을까? 6개? 이거 좀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거래 싸움의 새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또한 언어 순위가 한국어 세계 언어로 어느 순위에 들어가요? 제일 많은 언어가 중국어잖아요. 영어, 스페인, 불어하고 한국어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는 13위, 불어는 14위입니다. 이거 미국 사람한테 또 보여줄 때 놀라요. 우리 고등학교 때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지금은 중국어, 일본어, 또 지금부터 몇 군데는 한국어도 가르쳐요. 한국어는 말하자면 일본어와 똑같이, 프랑스 말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2 언어로 일본, 프랑스 말도 많이 해요. 근데 제1 언어로 한국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어는 제2 언어는 많고, 근데 7,500만 명, 여기 700만 명 한국어도 많아요. 근데 이거 안 믿으시면은 Google it. 찾아보세요. 어떤 순서에는 일본 프랑스 말도 많아요. 어떤 곳에. 근데 대개는 한국어도 많아요. 아, 이 질문인데 몇 개국 올림픽
두 번 주최했었습니까? 몇 개국? 누가 여섯 번이라고 했는데, 아니 여섯 아니고 여덟입니다. 한국은 8위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중국은요, 다음에는 9위입니다. 네, 한국은 중국은 9위 되겠고 한국은 8위입니다. 네. 아, 또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외무부 사람하고 만날 때, 그 외무부 사람은 제가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 그 외무부 친구가 어깨를 내리고, 네, 우리가 그만큼 불쌍해.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안 해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21세기가 전쟁의 세계가 아니고 평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앞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개 할게요. 저 일본의 상징이 뭐요? 사무라이. 맞아요. 제 생각에는 사무라이예요. 또 일본에는 전쟁도 많고 이렇게 혼란도 많고 진짜 저 사무라이는 저 상징인데, 한국의 상징이 뭐요? 선비죠. 선비입니다. 선비는 저 그림에 나오고 동산도 나오고 저 연극에도 나오고, 선비는 아주 모범해요. 톤에도 나와요. 이거 의미 있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왕이 나오냐면은 이성계 안 해요. 왕건 안 해요. 저 선비스러운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조건 선비인데, 이 사진이 첫 번째 미국 가는 대사님들이에요. 동시에 사진은 이건데 어느 것도 좋아요. 그렇죠? 나는 사진을 찾으려고 저기 구글에다가 사무라이 쓰려고 했는데, 사진 찾고 사물 쓸 때는 사물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다. 여기 저 사물놀이 좋죠. 네. 네. 아, 그래요. 네. 마지막. 제가 20년 동안 한 30번 미국 저 학자들 모시고 미국의 한국 학, 한국 역사를 올바르게 책에서 쓰도록 애를 썼습니다. 예산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의 교재를 좀 개선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느 때 미국 학자들, 교재 쓰는 사람들 답사하면서 맨날 해인사도, 불국사도, 경주도 가는데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웅에 대해서, 왕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는데, 그 가운데는 한 학자가 고고학자입니다. 그 고고학자 손 들어서, 이 왕릉은 언제쯤 도굴당했습니까? 아주 가볍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도굴한 일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 사람은 안 해요. 도굴해야 되는 거요. 도굴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 사람은 저 중동 사람인데, 중동에 공부한 사람인데, 중동에는 도굴 안 한 무덤 없어요. 애굽에도 저기 저 피라미드 왕조가 끝나기 전에도 도굴해요. 근데 이것은 도굴한 일이 없고요. 작은 묘는 도굴한 거 있는데, 근데 우리 설명하는데 저기 저 연구할 때, 파악할 때 고고학자들 왕관, 금, 보배 다 있는 거예요. 훔쳐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아, 좀 믿기 어려운데 그렇구나 해가지고, 나는 이미 한국 역사가 평화스러운 역사라고 강의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비르슨 교수의 이론을 이거 지지하는 거야. 그만큼 혼란은 없어서 훔쳐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한 가운데도
임진군들 그 외적에 묶어서 외적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한 7개 있어요. 울산서부터 진해까지 외적들. 거기서 외성들 거기 있었다가 나왔다가 위병하고 싸웠습니다. 마음대로 이곳에 가서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임진왜란 때에도 위병이 있었어. 네. 아, 그러니까 이 고분도 그렇고 이것도 한 가지 증거가 한국 역사가 안정한 역사라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한국 역사는 전쟁과 전사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평화하고 안정하고 선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설득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교과서와 여러 가지 거칠 수 있도록 제가 운동하려고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마크 피터슨 박사님께 힘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물 한 모금 이렇게 목 축이시고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몇 분께 또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외국의 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 표면 세계를 주로 이제 들여다보기가 쉬운데 오늘 예, 마크 피터슨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내면 세계까지 아주 깊이 그리고 넓게 들어가 가지고 관찰을 넘어서 통찰을 해 주셨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특징적인 거는 기존의 우리 강단사학계에서 우리 역사를 그 부정적이고 또 그렇게 아주 초라하고 남에게 당하기만 하고 아주 분열적이고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 새로운 시각과 객관적인 관점으로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또 외국으로부터 뭐 수천 번의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 두 차례밖에 침략을 당한 일이 없는 5000년 역사상에서 그런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계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한 왕조가 안정적으로 500여 년씩 유지가 되고 또 남녀 평등을 서구에서도 불과 지금 몇백 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남녀 평등을 실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민족적 문화적 그런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질문은 저 정확히 저 알기가 힘든데 제 추측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한국은 어디까지 저 평등 사고 방식이 있었는가 봐요.
또 우리 저 훌륭한 여성들 신사임당 호남소론 그 사람은 저 평등 상속 시대에 살았어요. 저 북의 사회 생기기 전에 살았는데 제 보기에는 그 완전히 북의 사회가 설립된 것이 오래됐다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300몇 년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수입품이다. 또 그 중국의 수입품을 썼다가 지금 버리고 우리 완벽한 옛날 저 공동 저 평등 사회를 좀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이제 국조가 단군이거든요. 개국할 때 건국 이념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말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인류가 같이 함께 잘 살도록 하자. 그래서 홍익인간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그런 거 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관계 있을 거예요. 좀 네. 우리 신 박사가 저 당군 전문가이신데 네. 저 당군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홍익인간.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홍익대학교, 그 홍익대학인데 홍대 앞에 지하철점도 있고 하지만 저기 저 홍익인간, 홍익이라는 말은 홍익인간, 인간이라는 말은 남녀이라는 말이에요. 홍익인간은 남자에게 이익을 주는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인간에게 남녀. 그러니까 분명히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중기 이천에 좀 더 평등하게 살아왔습니다. 정치상 안 그래요. 정치상은 남자예요.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정치상에도 남자만 해도 가정 내에 또 경제 활동 여자분은 좀 했던가 봐요 옛날에. 또 분명히 저 신사임당 맨날 난 신사임당 하는데 아주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아주 힘있게 모범적인 엄마 율곡을 가르치면서 또 미술도 했잖아요. 시도 했잖아요. 모르는데 음악 했던가 안 했던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우리말로 well-balanced person. 우리 교육 제도는 well-balanced, 그러니까 균형 있게 하는 사람을 찾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한국 교육을 비평한다면은 몰라. 어느 정도 한국 교육은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아까운 것이 제3자리를 잭볼레 하는 거, 활동을 안 하는 거, 좀 아깝다. 우리 미국 말로 well-balanced student이라는 학생은 수학도 잘하고, 역사도 잘하고, 영문학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무용도 잘해요. 음악도 잘해요. 이런 학생은 아주 모범인데, 우리 한국서는 조금 더 운동하고 활발하게 학교 가운데 시합하는 것 좀 좋고요. 좀 이 완전히 책벌레 생활보다도 몰라도 그리고 생각할 만한 거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 한국학이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사를 연구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십니까? 네. 아, 몰라. 그 함정에 빠졌어. 원래 난 한국에 젊은 19살 때 선교사로 왔어요. 여기 모르몬 선교사 보이죠? 저 명찰 있고 뭐 그때. 우리 그때는 명찰 없었어요. 그냥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 미국 돌아가고 뭐
농사도 치고 뭐 학교 타고 좀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했는데 나는 한국병 걸렸어. 이 한국은 왜 그래? 이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보기에는 정이 많다. 또 친절도 하고 또 유머도 좋고 난 유머 있는 거 좋아해요. 난 여러분도 조금 우습게 했지만 또 많이 우습게 했으면 더 좋은데. 근데 한국 사람이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는 한국사 공부하기로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거 그만두고 진짜 직장을 가져야 된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석사도 했어요. 석사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염려했는데 언젠가는 진짜 직장 가져야 된다 했는데 박사 과정도 시작했고 박사도 했고 아직까지 직장 안 했습니다. 이것만 재밌게 뭐 제 엄마가 날 보고 아, 복된 사람이야 해요. 너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넌 직장 가질 필요는 없고 한국 학 사랑하는 것만 해요. 난 학교에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월급 줘요. 나는 가르치는 거 너무 행복해서 월급 안 줘도 좋아요. 못 살겠지만 월급 받는 거 즐거워요. 아니 우리 와이프 노랑머리 독일 개똥 미국 사람이에요. 네. 네. 우리 애들 한국 사람이에요. 입양하니까요. 예. Yeah. 우리 애들 두 명 다 계집애요. 또 둘 다 감사합니다. 둘 다 아기 가졌어요. 둘 다 손주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손자 17살짜리 17달 17개월짜리 하나 있고 두 달짜리 하나 있어요. 남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한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받은 분이다 이 말이지. 한 걸음 한 걸음 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하셔서 한국 학자들이 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감춰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끄집어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근대사도 근대사지만 상고사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상고사도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하신 그런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상고사를 연구해서 새로운 영역을 한번 개척해 보고 싶은 그런 꿈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 양반 자꾸 옛날 역사 고전 역사 하자 하는데 난 골치 아프다. 난 조선 중기 전문 했는데 또한 제 친구가 불교해요. 난 오히려 유교 유학을 많이 하는데 그 불교하는 친구는 불교도 합시다 하는데 난 한이 유한해요. 저 한 있는 사람인데 저 무한 못해요. 좀 몇 개만. 근데 제가 선생님의 애를 상당히 존경해요. 이 양반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 19살 때 첫 번째 책 썼습니다. 네, 또 어제 얘기할까? 네. 어제 내 친구 제 후배 로버트 할리 아시나? 네. 우리 친한 사람이에요. 또 그 친구하고 가끔 제가 한국 올 때 자전거 타요. 또 난 자전거 여기 없는데 팔당에 가서 임대해요. 또 팔당에서는 양평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또 어디 갔지? 우리 청옥재 선생. 아 여기 저 뒤에. 그 양반하고 그의 부인 같이 갔어요. 네, 또 우리 갔는데
산하사 영문산 산하사 있어요. 오, 볼만해. 그러니까 이 양반 좀 보자고 우리 거기 올라갔다가 하다가 내려오면서 그분의 서재 있습니다. 지었던 조그만한 소재인데 거기 잠깐 들렸다가 차 마시고 사과 먹고 아주 아주 책 많이 쓰시고 아주 훌륭한 일 많이 하는데, 근데 나는 조선 중기의 함정에 빠졌고 선생은 단군의 함정에 빠졌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죠.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의와 연구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에 개구리로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소를 통해서 하시게 될 텐데, 선생님만 우물 밖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우물 안 개구리들을 밖으로 나와서 한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께 힘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